얘 안녕한다 자꾸. 안녕. 안녕하세요, 쇼입니다. 오늘은 짜잔! 홍게 먹방. Let's go. 얘네는 택배로 받았는데 택배 왔을 때까지 살아있더라고요. 너무 신선하게 다 살아있었는데, 그런데 얘들이 온도에 되게 민감하다 보니까 지금 약간 움직임이 둔해졌네요. 진짜 신선했습니다. 찜으로 올게요. 자, 찜이 돼서 왔습니다. 얼른 먹어볼게요. 우와. 우와. 와, 대박. 짠. 자르고 이렇게 짠, 이렇게 밀면 살이 나옵니다. 와, 와, 진짜 맛있다. 여기 내장이랑 같이 있는데 이 내장 맛이 진짜 고소해요. 와, 죽이네.
진짜 맛있다. 와. 허파를 이렇게 밀면은 한 방에 뗄수 있습니다. 쫙. 쭉 뜯어보고, 그 다음, 아, 오, 이렇게. 뜯어요. 이렇게 된 다음에, 바로 입으로 가면 됩니다, 그냥. 여기가 생긴 건 이래도 진짜 꿀맛이에요. 와, 대박. 자, 한번 더. 진짜 달아요. 와, 신선해서 그런가? 짜지 않고 달아요. 와, 진짜 맛있다. 이 홍게는 대게보다 크기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대신에 더 달짝지근하고 이렇게 한 입에 확 물었을 때그 맛이 죽이네요. 와. 이따다키마스. 다 손질해 왔어요. 보시는데 답답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손질해 왔습니다. 이 홍게가 일상생활에서 되게 먹기 힘들잖아요. 이 게맛살이랑 이 진짜 게살이랑 얼마나 맛이 차이가 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 평소 때는 맛있었거든요? 좀 되게 맛이 없어요. 와, 진짜 게살이 진짜 맛있네요. 홍게. 와, 이렇게 차이 난다고? 얘는 약간 어묵 같은 느낌이에요. 게 향이 나는 어묵. 그리고 되게 비슷하게 표현은 했는데, 와, 진짜 게살 앞에서는 잽도 안 되네요. 홍기가 짱입니다. 와, 진짜 달라. 달라, 달라. 이 홍기가 엄청 달달하고, 되게 깊은 바다 향이 나요. 엄청 고소하고. 그리고 육즙이 있는데, 얘는 육즙이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입에서 겉도는 듯한 느낌인데, 얘는 씹으면 쫙 퍼져요. 자. 저 평소에는 크랩이 먹는데, 오늘은 크랩이 안 먹을게요. 짠.
이렇게 열심히 깠는데 이렇게 순식간에 없어지다니 아쉽네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 안녕! 안녕! 하트!